서울에서 1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사찰입니다. 자, 요즘 1년 중 사찰이 가장 바쁜 날이 찾아왔죠? 네. 아,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사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찾아오고 계신데요. 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곳도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와우정사, 범상치 않은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불교 문화가 숨쉬는 곳인데요. 높이 8m에 얼굴만 자리하고 있는 불두와 누워있는 부처상인 와불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맘때면 부처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준비로 눈길을 끄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참 예쁘죠? 아, 스님 안녕하세요. 아,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 뭔가 하고 계시나 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세요. 네. 부처님 이제 관욕이라고 목욕을 시키더니 때를 닦고,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의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 바로 불상에 옷을 입히는 순서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태국 왕실에서 보내온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네, 그건 우리 이쪽은 내려주고 저건 내려받으시고. 10톤에 달하는 불상의 크기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목욕 재개와 새 옷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처님의 얼굴. 이 역시 태국 왕실이 기증한 불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대표 불상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부처라는 뜻의 와불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큰 나무가 향나무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전체가 통나무인 거예요? 예, 예. 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목불상으로서는 제일 큰 부처님이고. 그렇군요. 높이 3m, 길이는 무려 12m로 영국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의 목불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국적인 사찰로 외국에서 더 유명한 이곳, 외국 불자들에게는 필수 여행 코스라는데요. Clean, quiet and calm. รอบๆนี้แบบสวยสวยกว่าเมืองไทยอีกนะคะ 네, 지난해 다녀간 외국 관광객만 30만 명, 불국사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숫자라는데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상들, 특히 이 500나한상은요, 표정과 손짓, 옷차림이 모두 다른 500명의 성인으로 돌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예, 부처님의 기운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사찰을 찾았으니 소원을 빌어야겠죠? 마음을 담아 쓴 소원 기와장을 좋은 위치에 두고 부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I write for my family. Yes. And wish them like a healthy. 家人健康啊，然后对自己事业呀、家庭和睦啊这一些。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염원이 집합한 곳.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고요. 부처님을 맞이할 일만 남았습니다.